이 석채로 해서 이제 아교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건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봉채로 쓰는 게 좋거든요. 세피를 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그리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그 색깔을 많이 안 쓰거든. 빨간색이네. 맞네. 그 한창 그 도자기가 우리나라가 번성할 때는 이런 그 왕가에서 쓰든 이건 푼주거든요. 부엌에 쓰든 궁궐에서 쓰든 이 목숨 숫자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도자기들이 이게 색채를 갖다가 일부러 배제한 이런 이 백색으로 가는 이유는 전부 다그이 조선 성약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뭐이 다랑아리가 나올 때는 뭐 아예 그냥 순백으로 그런 시절이 또 오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 어떤 그 연관되는 그런 멘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계속 그 우리가 같이 겸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긴장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이뭐잘 그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재밌게 지금은 이제 뭐 그림을 산다거나 뭐 이런 컬렉션 하기 위해서 제이 사이트를 지금 그 뭐라 그러지?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뭐 해부학이나 제가 재료학 같은 거를 이제 계속 가르치니까 그걸 보시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거 한데 지금 이런 그이 푼주 이런 유백색의 이런 도자기가 태어나게 된 동기가 그런 거다라는 걸 오늘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자기 그 벼루를 닦으면서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제가 또 양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하는 작업들은 그 제가 조선 초상화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뭐 한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래도 계속 그뭐할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그 조선 시대 말고도 고려 시대 때 우리가 뭐그 세필이라든가 알료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아주 독보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계속 조선시대로 오면서 조금 고려불화가 쇠퇴가 된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그뭐 스님들 위주로 그 그려졌던 그런 그 불화라든가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수준이 엄청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원화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우리나라의 초상화나 이런 기법들은 불화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게 됐는데 그거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벼루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그이 가마가 없어졌어요. 우일료라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양대 산맥이었는데 광주요하고 우일료가 최고였죠. 근데 이제 우일료는 뭐그 도자기 백자의 대가이신 김희경 선생님이 지금 이제 거의 90이 가까워지실 텐데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창업한 그 도자기 요인데 거기에 그 동생인 김태욱 선생이 이제 서울대 조속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실 때 그분은 이제 작고를 하셨어요. 제가 잘그 따르던 형이었는데 그 작고를 하셨지만은 그때 이제 그뭐이 음악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때 만든 벼루들이에요. 이게 도자기로 만든 벼루, 백자 벼루. 그 이런 거를 시중에서는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뭐 물론 백자 벼루를 우리 궁중에서도 많이 쓰고 행사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 조선 초상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벼루가 각 색깔마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채를 쓰더라도 그 이제 서양화에서 그 물감을 곱게 만드는 바렌을 쓰거든요. 유리로 만든 건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바렌으로 이게 지금 다 알료거든요. 이 알료가 석채 같은 경우에 돌가루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갈아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갈아서 근데 이제 유리에다 놓고 이제 바렌으로 이렇게 갈면은 이게 고운 또 이렇게 분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체, 봉체, 석체 이렇게 이제 이 동양화 물감을 나누는데 서양화에서는 이제 피그먼트라고 하죠. 저는 이제 유럽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피그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동양에서 만드는 이 석체 종류나 분체, 봉체 이런 데 쓰는 재료들은 또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료가 좋아요. 비싸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이제 일본에 보면 일본은 색채를 많이 쓰는 그런 그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 에도 시대부터 아주 그 유명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이 알료들이. 물론 이제 거기에 서양에서 들어온 그 알료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이슬람 계열의 뭐그 자기에 쓰는 그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칠체 도자기라고 해가지고 가마에 얕은 불로 이렇게 이제 구워가지고 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칠체 도자기는 아주 또 일본이 유명하거든요. 그거하고 뭐 칠보 같은 거 이런 거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런 그이 석채라든가 이런 가루들은 사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는 아주 엄청났거든요.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요즘 뭐그 TV에 보면은 이제 거란 그 전쟁 나오잖아요. 그 거란을 우리가 좀 물리치고 나가지고 그 갑자기 그 고려가 번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200년간 엄청난 번성을 했죠. 뭐 중국에 있던 뭐 송나라라든가 뭐 이런 데서 뭐 넘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대국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전쟁에 이겨서 그런 거죠. 그때 만든 불화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도 선이지만은 그때 이제 옷 같은 거, 뭐 옷감 같은 것도 발전을 했었고 액세서리, 더군다나 이제 청자, 그다음에 이 비치색을 만드는 알료들 뭐 이런 게 엄청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만들었던 그 그림들, 그 그림들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불화가. 그래서 이제 고려 불화가 이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불화를 좀 거기는 이제 일본은 이제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나 그 정교가 80%를 믿잖아요 그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이 불교에 대해서 좀 약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들이나 뭐 그런 불화들은 굉장히 숭상시했거든요. 더군다나 고려 불화가 얼마나 잘 그렸냐면은 서로 이제 갖기를 원했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뭐이 어차피 조선시대 오면서 또 다른 세계를 접하는 거죠. 뭐이 유교의 세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 약간 불교하고 안 맞는 것들이 조금은 있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가나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 불교를 번성시켜 왔으니까. 근데 불화는 확실히 퇴보를 한 거는 맞아요. 그 대신 그 불화에서 왔던 그 선이나 이런 기법들이 우리의 그 조선 초상화를 부흥기로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에는 뭐 사실 이 페스펙티브 그러니까 이기뭐 원근법에 의한 뭐 이런 그림들이 한창 이제 뭐그잘 되고 있었을 때죠. 뭐 이제 그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그 중세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태리 작가 중에서는 이제 뭐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뭐
그런 분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이제 저는 그 흑백의 명암을 그뭐 아주 강하게 강조시킨 카라바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라바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이 어떤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제자들이 또 배워가지고 뭐이뭐그 나중에 이제 그 카라바조한테 전수해 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그뭐 우리가 게을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화가들이 그 초상화를 예전엔 뭐 전신사조니까 초상화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뭐 우리나라에 아주 그 굉장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강세황부터 시작해갖고 김홍도도 그랬고 신윤복이도 그랬고 인물화를 잘 그리긴 잘 그렸고 특히 뭐 이한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묘사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거든요. 이제 그런 작가들을 이제 그이 서양 미술에 나오는 그 인물화 작가들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항상 목마른 건 재료죠. 재료가 이제 어떻게 이제 다뤄지나 뭐 이런 거고 우리는 필법 위주로 선 위주로 발전해 온 반면에 이제 뭐그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이 버무리는 기법, 일본 말로는 볶아시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배워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원래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여러 가지 기법을 이제 발견하게 돼. 선이 이게 선이잖아요. 이게 면과 면이 이게 1이고 2면은 여기 이제 까만색이야. 이거는 흰색 계열이고. 그럼 이 중간에 약간 이렇게 버무리는 기법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말하자면은 이제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거를 갖다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더라 내가 카라바조 책에서 봤는데 수마프라인가 그래요 이게. 이 기법을 쭉그 미켈란젤로까지 쭉 나오고 뭐 이제 그이 카라바조까지 쭉 내려온다고. 뭐그 이후서부터는 다 보편화돼 가지고 다 쓰게 된 거예요 이 볶아시 기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그 재료학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 1과 2가 있으면 이 경계 이게 어둡고 이게 밝으면은 이 경계를 허물어뜨려 가지고 잘 버무려야 이게 구상적인 그런 그림 기법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일맥이 이제 통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봉채를 이제 청소를 하면서 벼루 청소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뭐 여담으로 계속 들으세요.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강의는 강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약간 미지근한 물에 불릴 거예요. 이 도자기 벼루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에 들어가도 끄떡 없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까 미지근한 물을 좀 떠왔는데 이렇게 푹 담가두면은 하루 이틀 정도 담가도 되는데 뭐 이따 다 녹으면은 뭐 세척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게 담가 놓으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닦아내기가 좋죠. 그래서 이뭐 하여튼 이 벼루는 진짜 그 우일료 다시 이제 우일료로 돌아가가지고 그 도자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도자기가 이 백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이유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도자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 이 동인도 회사는 아실 거야. 동인도 회사. 그다음에 마약 전쟁이 유명했잖아요. 뭐그 중국을 먹으려고 계속 그 도자기 전쟁을 일으킨다고. 근데 이제 마약 때문에 이 쇠퇴기가 오는데 말하자면 뭐 가면은 뭐 대포 쏘고 뭐 서로 싸움을 하니 뭐그 도자기를 계속 생산을 할수 있었겠어요? 못하지. 그래가지고 이그 청나라에 그 들러서 도자기를 가져가려고 했던 동인도 회사들은 눈을 돌리게 된다고요. 그 눈을 돌리게 된 데가 우리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이 조선에 그 우리
그 유명한 흥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피고 있었을 때죠. 이때 이 쇄국 정책을 피면서 못 들어오게 했다고 계속 그 외국 상선들을 환장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궁중에 들어가는 분원료하고 광주요가 엄청났거든요. 그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교가 이제 그때는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유교를 모셨기 때문에 유교의 그 정신적인 색깔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흰색 중에서도 그 유백색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윳빛이 살짝 도는 그 색을 굉장히 우리가 崇상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송나라나 뭐 그때부터 그 청자, 백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나중에 중국은 여기 이 철화백자를 쓰다가 철화는 그림이 잘안 그려지니까 청화를 그 우연하게 이제 실크로드에 따라서 들어온 그 이슬람 문화의 그 청색 그 가루로 그린 그 그림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이 중국의 문화를 뭐 네덜란드 뭐 영국까지 퍼뜨리게 만든 건데 그거는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그이 선호도가 있었죠 유럽에서는. 근데 그 시절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그렇게 갔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 청자로 갔다가 다시 그걸 버려요. 버리고 우리는 그냥 백자만 만들겠다. 그 정신 세계로 들어가는 문 같은 그 고운 그 세계의 백자를 만들겠다. 그게 지금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다랑아리예요. 그 다랑아리를 만들기 시작한 게그 이유가 있다고. 그거 다그 성리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 시절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뭐 외국 상선들이 그 마약 전쟁 때문에 망한 중국을 피해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가 계속 대포를 쏴대니까 이제 간 곳이 바로 일본이죠. 일본의 그 외국인 마을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네덜란드 마을 뭐 그게 그래서 생겨난 거라고. 근데 일본에는 도자기가 우리처럼 나오질 못해요. 왜냐면 흙이 그렇고 釉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발전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가루 이런 거를 외국에서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루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그 초벌 도자기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요. 여기다가 아교를 섞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뭘 그려서 다시 불에 집어넣죠. 근데 온도를 높게 올릴 수 없으니까 약하게 올려서 붙어만 있게 만든 게 바로 그 일본 칠체 도자기예요. 근데 그 색의 화려함은 뭐 엄청났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청색 그 도자기 그 이후에 발전 그 사람들이 선호한 게그 칠체 도자기예요. 그 칠체 도자기를 말하자면은 뭐 우연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쇄국 정책 피고 뭐 중국이 뭐 이런 백자를 안 만드니까 못 가져가니까 나오게 된게 이제 칠체 도자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도자기의 역사에서는 이 아시아에서는 칠체 도자기가. 근데 우리는 이그 외국에서 쇄국 정책을 핀 대신 이 백자는 계속 발전해 왔다고. 이 백자는 계속 발전해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진짜 이 궁중에서 쓰는 이그 도자기 다랑아리 그런 뭐 백자들은 엄청나게 색이 예뻐요. 그래서 그런 거좀 이따 이제 요 강의 말미에 제가 그 백자 우리 집에서 집안에서 내려오는 제기 큰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뭐 시중에서 안 파니까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 도자기들이 계속 발전한 이유는 제사 문화 때문에 그런 거죠. 유교의 그 제사 문화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금 현존하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거의 마지막 대를 이은 데가 이 우일료라고. 아쉽게도 지금 이뭐뭐 되게 그 사연은 제가 알고 있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지금 김유경 선생님은 이제 간신히 그 비원이라고 그랬죠, 옛날엔.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옛날에 비원은 이제 일본들이 우리가 뭐그 우리 궁궐을 갖다 자꾸 낮추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이름이고 창경궁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붙어 있는 우일료 공방은 아직 있어요. 지금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가마가 여러 개 있었던 그 우일료 파주에 있던 공장은 없어졌죠. 그때 김태욱 사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든 벼루가 이 벼루입니다. 이 벼루 참 이쁘죠? 여기엔 달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각 모양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각형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굽면서 여기는 釉약을 안 바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봉채가 갈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도자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여기다가 이 봉채를 갈아서 쓰면은요, 괜히 기분이 좋고 그림이 잘 돼요.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재료가. 그래서 그 시절에 만들었던 문방 사오 중에 이 제가 개를 그린 제 사인이거든요. 이 우일류에서 제가 이런 도자기를 일부러 작업을 했어요. 이 벼루를 만들기 위해서, 벼루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화가가 별거 다 한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드는 재료 아니면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든 이 작은 도자기들, 요거는 이제 거기에서 기성품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거좀 보여드리면서, 아, 저 작가는 도자기를 만들었을 만큼 초상화에 열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벗겨낼 만큼 벗겨내고, 왜냐면 이거 좀 벗겨내야 되거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준비 과정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에 연속이죠. 근데 사실 이게 계속 쓰다 보면은 이렇게 오염이 돼요. 오염된 건또 닦아내면 되는 거고, 이 닦아내서 이제 뭐 이거를 다시 이제 불려가지고 이제 뭐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이 벼루를 어떻게 관리하나 보여드리려고, 이게 너무 또 박박 그 칼로 긁으면 안 돼요. 이 벼루에 이 옆에 있는 유약이 발라 있는 부분이 계속 상한다고. 뭐 제가 20, 30년간은 변할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스갯소리로 지금 뭐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지만은, 이 사실 그림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멘탈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림은 역사와 이런 거를 갖다가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내려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 오래 못 간다니까. 여러분 그 가수들 히트곡 내면은 그거 지금 뭐 엄청난 것 같지만 몇년 있다가 그거 안 부르잖아요. 다 잊혀지잖아. 그 히트작만 자꾸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그림은. 이게 그냥 우리의 그냥 역사와 그다음에 제 삶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제가 뭐이 호응도가 좋은 공감대를 많이 얻은 작품이 나오면 뭐그 성공을 한다는 건데, 나 성공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아무튼 이거 오늘 이거 다 세척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깨끗한 상태에서 봉채를 갈아가지고 쓰는 거를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이 재료학에 대해서 참이 작고하신 분들 그 자료를 많이 남겨놨었는데, 그 특히 이제 이 진채 석채 대가이신 그정이 선생님이 계세요. 유양옥 선생이라고. 그래서 내 비디오까지 남겨놨는데 그 비디오 파일을 지금 이제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찾아서 이제 그것도 좀 보여드려서, 재료학에 대해서 우리 아시아의 재료학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해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도자기들은 그 제가 진짜 소중하게 아끼는 도자기들인데, 물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하지만은 이게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던 거는 4개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12개까지 짝을 맞췄거든요. 왜냐면 이손한뼘 정도 이상 가는 이 제기가 없어요. 이 정도면 제기가 엄청 큰 거라고. 거의 진짜 왕가나 대가 집에서 쓰던 건데, 이건 우리는 이제 성리학을 공부한 집안이라 그 마지막 진짜 간제 전후의 그 후예들이라 항상 제사 모실 때 굉장히 조심해서 모시는 그런 그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쓰던 이 도자기들이 전부 다이 분원료라고 이게. 색이 보면은 지금 밑에 있는 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켄트지의 색깔과 이거의 색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약간의 그 살짝 그 청색기가 도는
그런 그 도자기들이라고. 근데 이 백색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이 분원이나 광주요 일대의 그 소나무 그거를 왕가에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그 나무를 못 베게 했었죠. 옛날엔 그쪽에 땔감으로 못 쓰게 한 거죠. 계속 이 도자기만 만들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도자기 파편들이 그쪽 분원이나 광주 이쪽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도자기들이 이 중국이나 일본들이 그렇게 색채에 미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백색의 이 문화로 가고 있었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역행한 거죠.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색을 못 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게 다 어떤 그이 정신적인 그 색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교가 숭상하던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것도 계속 이제 그 닦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부닥치는 건데, 근데 뭐 저는 이게 옮길 일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재산 안 지내니까 뭐 이거를 계속 이제 제가 보관을 해서 제 작품에 이제 이용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는 걸 좋아해서 아무튼 이것도 좀 오염된 거는 닦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요새 안 닦아줘서. 아무튼 이거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제기들이에요. 유백색의 제기들인데, 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색이 좀 오염되긴 했는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색에 대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한창 그 도자기가 우리나라가 번성할 때는 이런 그 왕가에서 쓰든, 이건 푼주거든요. 부엌에서 쓰든 궁궐에서 쓰든 이 목숨 숫자가 이렇게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 도자기들이 이게 색채를 갖다가 일부러 배제한 이런 이 백색으로 가는 이유는 전부 다그이 조선 성리학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뭐이 다랑아리가 나올 때는 뭐 아예 그냥 순백으로 그런 시절이 또 오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 어떤 그 연관되는 그런 멘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계속 그 우리가 같이 겸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긴장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이뭐잘 그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재밌게 지금은 이제 뭐 그림을 산다거나 뭐 이런 콜렉션 하기 위해서 제이 사이트를 지금 이그 뭐라 그러지?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뭐 해부학이나 제가 재료학 같은 거를 이제 계속 가르치니까 그걸 보시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거 한데, 지금 이런 그이 푼주 이런 유백색의 이런 도자기가 태어나게 된 동기가 그런 거다라는 걸 오늘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자기 그 벼루를 닦으면서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제가 또 양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요런 그 이렇게 이렇게 각을 줘가지고 만든 요런 도자기들도 굉장히 귀한 도자기들인데, 이 요런 그 각을 줘서 만드는 기법에 가장 능했던 그 분이 바로 지금 생존해 계신 김익영 도자기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요런 각을 많이 내주시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거예요. 조선시대 제기인데, 보통 제기들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게 굉장히 그 드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본에서 그 일본 그 어떤 공원에 갔는데
벼룩시장을 열었는데 애들이 이거 가져와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사왔는데 뭐 값은 적당히 좋습니다. 많이도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을 정도로 값을 주고 사왔는데 저는 일본 가면은 그냥 하여튼 우리 문화재는 닥치는 대로 사오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그이요요각 있는 도자기 이런 거는 어느 그림에 많이 나오냐면 도상봉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이제 정물화의 이 도자기가 많이 나오지. 이 각진 제기에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과일이 얹어져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많이 그리시죠. 그다음에 팔각 그 단지에 이 수국 노란 꽃이 이렇게 있는 거 도상봉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래서 이 도자기를 그이 각을 칼로 깎아가지고 만든 이 각진 도자기의 그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요새는 이제 김희경 선생이 이제 그 우일료의 대표셨죠. 이제 말하자면 아쉽습니다. 그 공장이 없어져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색이 그 이렇게 좀 좋습니다. 왜냐면 요이 색이 깊이 있는 그 약간 백색이라 쑥 들어간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색 그림 뭐그뭐 추상도 해봤지만은 이 백색의 세계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그림 그리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떤 자기의 멘탈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행복해 할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작업할 거는 그 예전에 잠깐만요. 조명이 좀 켜져야 되겠다.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작업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석지 채용시인 초상화를 임모한 건데 이게 횟수로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액자를 안 해가지고 이제 뭐 테두리가 많이 상했는데 그래서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 수정을 많이 할 거는 없고 이제 오염된 거하고 이제 그런 거를 다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얼굴 부분에서도 얼굴 부분은 크게 뭐 이렇게 저기 수정할 거는 없는데 그때 제가 그 봉채를 쓴 거거든요. 봉채를 쓴 거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한 2개월 이상은 걸린 거 같은데 그때 채색할 때뭐이 지금 이제 석지 채용신의 이제 오리지널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 신세 안 지고 내가 이거를 임모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수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더이 수정하는 과정만 보여드려도 이게 원래 했던 그 기법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뭐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이렇게 쭉그 스크래치가 남는데 이 스크래치 난 거를 다 이제 없애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때 뭐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 원작하고 똑같이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이 생겨가지고 다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작업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 그 조선 초상화는 아무튼 그 묘사를 할때뭐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옛날 조선시대에는 뭐 진짜 터럭 하나도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뭐 이렇게 검버섯 핀 거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실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선 초상화를 했었기 때문에 뭐 세계 어느 나라의 그 초상화하고 견줘도 우리 초상화가 뒤지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뭐 우리 조선시대를 초상화의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조선 말기에는 석지 채용신 선생께서 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초상화에도 페스펙티브를 놓아가지고 그 어떤 원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돌리는 류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서양화 기법이 좀 가미가 됐어요. 왜냐면 서양화 기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빛이 들어왔을 때 그림자의 방향을 설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살짝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서양화의 기법이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걸알수 있고 뭐 수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똑같이 그린다는 거는 글쎄요. 그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눈에 띄는 부분 뭐 특이한 부분은 다 똑같이 같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밑에 이제 그 바탕이라든가 배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경을 좀그 많이 써가지고 최대한도로 어떤 그 느낌이 나도록 그런 노력을 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처음 제작할 때는 그 비단 바탕에 이제 그 배체 기법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뒷면인데 뒷면에 보면은 약간의 그 이제 뭐 이렇게 금하고 황토하고 섞어서 칠한 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체 기법을 먼저 한 다음에 물론 이제 이 비단에 악여 포스를 먼저 했죠. 악여 포스를 해도 앞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 스며들어요. 완벽하게 이제 그이 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도 악여 포스를 한 덕에 그 세밀화를 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요눈 같은 데 보면은 금이 묻어 있잖아요. 실제로 금을 쓴 거거든요. 요 눈에 보면은. 요 이제 우리는 이 배체 기법을 쓸때 특히 옛날에 어진 이런 데서 많이 쓰던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체로 이런 식의 기법을 쓰면은 앞에 이제 그 안광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좀 다르게 나오니까. 지금 이쪽에 그이 앞면에 그 눈동자에 그잘 보면은 은은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오늘 보여드리고 뭐좀 같이 연구하고 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조선 초상화인데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석지 채용신의 간제 전우상을 제가 그 모사를 한 거예요. 네, 이 모사도 뭐 여기 터치 하나하나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2개월 가까이 한 건데 이 초상화의 원본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본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 초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암미술관에 있는 똑같은 초상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두 점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제 다른 형태의 간제 전우상인데 이때 이제 그 석지 채용신의 기법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고 또 연구도 좀할겸 그리고 제가 이거 보관이 하도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액자를 안 했기 때문에 표구나 액자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창고에서 꺼낼 때 깜짝 놀랐는데 역시 그 표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상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이 어떤 충격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박락이 된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옆에 있는 무늬까지 다 그려 넣은 거거든요. 원래 그 석지 채용신 선생이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한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랜만에 이제 꺼내 보니까 많이 이제 상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초상화의 이제 특징은 뭐 털오라기 하나까지 털혹 하나도 안 빼놓고 똑같이 그린다가 이제 원칙이니까. 그 검버섯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리고 뭐 지금 이때는 이제 이 간제 전우 선생께서 72세 상이기 때문에 72살이죠. 그때 상이고 이그이그이 옷에 나타나는 요런 주름 같은 거는 요 조선 말기에 굉장히 이런 게 유행을 했어요. 예전에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특히 김홍도라든가 신윤복 이한철 뭐 강세황 이런 이제 그 초상화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기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가 공부도 좀할겸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모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채색할 때 제가 이제 봉채를 썼어요. 뭐 석채는 이제 본 작업 들어갈 때좀 이제 해보려고 이제 봉채를 썼는데, 봉채를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게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상했네. 이쪽도 좀 상하고 해가지고. 이 돗자리 부분도 보면은 이 돗자리 하나하나 다이 필선으로 세필로 이게 터치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흰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거의 호분을 많이 쓴 거고, 근데 저는 호분 쓰는 거보다는 이것도 흰색 봉채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이 스크래치가 길게 나가지고 이제 박락이 됐는데, 이제 이런 거 고쳐줘야 되는데, 뭐 고치는 것도 뭐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고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이 작업을 할때이 비단 바탕에, 이 비단이거든요. 이제 비단 바탕에 그이요 눈에 이렇게 잘 보면은 여기 가운데에 이 금을 칠했거든요. 금을 칠하고 그다음에 흰색에다 흰색 칠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이 우리가 그 붉은 톤을 갖다가 그잘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그 색을 만들어서 칠했어요. 여기하고 옷하고. 여기만 안 칠한 건데, 이 물론 이제 이 비단에다가 악유 포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필선을 넣어야 그 세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잘 보시면은 아무튼 이 작품을 만들 때도 거의 한 2개월 더 걸렸어요. 이선 하나하나 요 세필로 다 그려 넣은 거기 때문에, 이때 조선시대 그 초상화들의 특징은 그렇죠. 원래 우리는 이 모든 그이그 털어 그러니까 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린다가 조선시대의 어떤 그이 화공들의 그 어떤 그이 목표였기 때문에, 물론 요때 이제 그 석지 채용신이 그 조선 말기니까, 조선 말기에는 이제 석지 채용신은 이제 고종 어진을 그렸었는데, 그 약간 그 서양화의 기법이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은, 이 빛이 들어와가지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약간의 그 단차를 뒀다고. 그 자연스럽게 이제 페스펙티브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선에도 강약이 좀 있어가지고 서양화의 기법이 은근히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이그 석지 채용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이용했어요. 사진을 찍은 걸 보고 그린 거를 알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간제 전후 선생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뭐 개화 연원록이라든가 이 족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진에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그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의상하고 이 폼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스케치를 한 거로는 알고 있어요. 이 석지 채용신 선생이 그이 부안 앞바다에 왕등도라는 데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이 직접 앞에서 스케치도 하고 사진도 받아 오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조선 초상화가 많이 극사실화 돼가기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그 미술이 서양 미술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은근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이제 뭐 제가 그 임모한 거는 아니지만 임모를 또 엄청 잘한 거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잠깐만요. 이 작품을 보면 요건 이제 조선 초기에 이제 초상화인데, 그 원본은 아니고 이제 임모를 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 시절에 임모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여기에 그이 얼굴에 륜을 돌리는 필선들을 보면은 지금 그 석지 채용신 선생이 그런 그 터치를 하지 않고
약간 담채 비슷하게 하면서 선만 외곽선만 놓은 걸볼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기법은 뭐 우리 고려 불화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여기 이제 옷의 선묘도 조선시대에 오면은 여기까지 다 살렸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수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필선들을 잘 보면은 그 서양화를 갖다가 받아들였다 뭐 이런 기법이 아니에요, 이 시절에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 고려 불화나 조선 초기의 탱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볼수 있는데, 그이 작품도 굉장히 그 선이 재밌어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게 눈에 띄길래 제가 모은 건데, 이 임모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 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어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끔씩 이제 꺼내보고 있는데, 이 작품은 원래 이제 이한철 선생의 작품인데, 그 이한철 작품을 후대에 그대로 묘사를 한 거죠. 근데 이 보면은 이 수염이라든가 여기 위에 있는 머리카락의 요 터치 같은 거 보면은 엄청 섬세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내가 이제 이거를 꺼내봤는데, 아무튼 제가 제가 임모한 거 그거를 제가 고쳐가면서 여러 가지 또 조선 초상화나 뭐 이런 그이자뭐 얼굴 같은 거 그리는 그 묘사법이 예전에는 이랬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뭐 사람의 해부학보다는 거의 이제 그이 관상학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했던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고,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를 공부하면은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그 눈썹 같은데 표시한 요이 세필법을 보면은 참그 섬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모자 안에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 보면은 여기 그 무늬 이렇게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밌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장지 바탕에 그 수목 그런 기법으로 그린 거거든요. 물론 악역포수를 했겠죠. 왜냐면 초상화를 그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기장종에다 하면 번지기 때문에 악역포수를 한다고 한지도. 많이 상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죠. 뭐 오리지널은 박물관에 있으니까 뭐 제가 저거 할 수는 없지만은, 누가 이제 어떤 후대에 임모를 했는데도 임모도 그때는 임모한다는 자체가 똑같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오리지널 작품 못지않게 뭐 그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초상 화가들도 그 초기에는 그런 거를 일부러 임모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예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데 잘 보면은 굉장히 그이 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작품은 그 석지 최용신 선생의 오리지널 그 간제 전우상의 하나, 그 여기에는 그 호암미술관에 있는 그런 글씨들이 없이 담백하니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때도 이제 보면은 이 석지 최용신 선생의 어떤 그 사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아주 정교한 걸알수 있고, 특히 이제 수염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굉장히 정교하죠. 그이 귀밑머리라든가 지금 그림자가 자꾸 생기는데, 뭐 그래도 이 영정사진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돗자리 부분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선을 쓸때 전부 다 세필을 쓴 거를 알수 있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옆에 그 무늬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그려서 넣은 거를 알수 있고, 그다음에 이그 족자를 했는데 옛날 족자 방식이라 그 시절이죠. 이제 1920년대에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건데, 여기서도 그 이제 활용 점정 할때그 어떤 눈동자를 보면은 조선 초상화의 눈동자는 이제 딱 하나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그뭐그 안광에 그렇게 하이라이트라든가 이런 건안 찍습니다. 원래 조선 초상화에는 그런 걸볼수 있고, 아무튼 제가 임모한 거를 다시
수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무할 때는 뭐 물론 이초상화도 참고를 했지만은 저는 주로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사진을 이제 중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왜 그 석지 최용신 선생이 간재선 선생 그 초상화를 그릴 때 사진을 보고 그렸냐 그렸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 이 화도 연원록이라고 일종의 이제 그 문화들의 그 이 방명록 같은 출석부 같은 거 비슷한 거거든요. 족보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화도 연원록에 이제 그 이 쭉 내려온 그 어떤 계보를 쭉 하다가 이제 첫 페이지에 그 간재 그 선생 초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옷이라든가 이런 게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참고를 많이 한 거죠. 저도 물론 이런 그 사진을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석지 최용신 선생도 이거를 많이 참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자라든가 뭐 살짝 다르긴 하지만은 그 이 뭐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사진은. 이제 뭐 간재 선생은 뭐 이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찾아보시면 되고 이 임원회 선생의 이제 바로 직계 제자로 이제 마지막 그 조선 성리학의 대제로 물려받으신 분이죠. 그 조선 말기에는 물론 이제 이런 선들이 많이 생략되어 가면서 어떤 그 선을 일정하게 긋는 그 다시 고려 시대의 그 유행법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요새 현존하는 그 불화장들이나 불화가들은 그렇게들 많이 그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에 그 아주 잘 불화를 잘 그렸던 인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필선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 이한철 선생 작품을 모사한 그 이 수염이라든가 이 눈썹, 그다음에 귀, 귀 위엔 머리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봉채들인데 봉채도 벼루에다 이제 갈아서 쓰고 있거든요. 이 뭐 저는 예전에 우일료 김태욱 사장님이 작고를 하셨지만은 김태욱 사장님하고 김희경 그 유명한 조선 도자기 백자를 만드시는 김희경 선생하고 직접 만드신 도자기들 벼루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교 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 백자 그 벼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고하시기 전에 그 제가 이제 받은 그런 벼루들입니다. 벼루가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작은 그 백자 벼루들은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물론 이제 우일료에서 지금은 우일료가 없어졌지만 이 백자는 참 우일료가 잘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었던 건데 그 지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위에 거는 이제 김희경 선생하고 김태욱 선생이 이제 만드신 것들인데 뭐 이 용도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줄은 몰랐고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조선 초상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또 낙관유라든가 뭐 이런 것도 직접 다 제가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새긴 겁니다. 이런 것도. 조선 초상화를 공부하면은 그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야만
그때 그 선이라든가 그때 채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선 유학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추상화를 그리겠다고 무턱대고 임모를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앞뒤를 잘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품은 그 전주 박물관에 있는 간제 선사 초상화를 이제 참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임모를 하는데 뭐한세 가지의 그 작품을 참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얼굴상을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그리고 있던 겁니다. 이게 금방 녹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오늘 내로 녹기는 틀렸고, 이게 이제 내일 아침에 닦으면 굉장히 잘 닦일 거예요. 지금 약간 이제 미지근한 물을 써서 지금 이제 좀 닦아지고는 있는데, 많이 이제 녹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닦아가지고, 이건 진짜 이 도자기로 만든 벼루는 이 장점이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까만 이뭐 돌들,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그 개성금방에 굉장히 귀한 벼룻돌이 많이 나왔거든요. 오송산인가 뭐 그쪽인데, 제가 고향이 파주라 그런 걸잘 아는데, 지금은 이제 이북 땅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이 벼루를 못 만들죠. 까만 벼루를 뭐딴 데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로는 그 벼루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북이 이제 그 휴전선 일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닦으면은 원래 이제 그이 유약이 묻어 있는 곳은 잘 닦이는 거고, 스며들질 못하니까. 도자기도 웬만큼 닦으면은 잘 닦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그 색깔별로 다 벼루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 오염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완벽한 그 색깔을 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일일이 그 계속 그 원했던 게 이렇게 좀 따로따로 쓰겠다. 지금 까만 거 같은 경우에 먹이 이제 이 채색이 물들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얀색으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내일 되면은 더 깨끗해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도자기를 여러 개를 쓰는 이유예요. 특히 이제 이 청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며들잖아요. 근데 유약이 있는 부분들은 그 괜찮습니다. 제가 이 벼루를 만들 때 여기 지금 여치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좀 놀아라 이런 뜻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노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를 하면서 하면은 그게 바로 진짜 모라일체라거나 뭐 하여튼 가는 길이에요. 그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내면은 이 그림이 오히려 잘안 된다고. 그래서 여치를 그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놀아줬어요. 100개는 만들었는데 많이 놀아줬는데, 그분들 아마 안쓸 거야. 안 쓰고 아마 어디 뭐 처박아 놓으셨든가 아니면은 그냥 모셔놨겠지 뭐. 이 시절에 그참 좋은 추억인데, 그이 도자기를 같이 만드셨던 우리 그 형님 김태욱 사장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의 이제 또 친구가 유양옥 선생이세요. 유양옥 선생하고 다음에 뉴욕에 계신 그물좀 주오 가수 그 선생님하고 셋이서 삼총사이셨다는데, 근데 유양옥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료에 또 대가시고. 이제 벼루를 다 닦았는데, 벼루를 닦았으니까 한번 몇 가지를 갈아서 작품을 해야죠. 일단 이거는 그 일회용 스포이드인데, 그래도 뭐 이거 계속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10개 단위로 이렇게 팔더라고. 근데 이것도 유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드 일회용이에요. 왜냐면 별 위에서 물이 그 떨어지는 감도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투명을 좀 사용해 보려고요. 스포이드로 하면은 좀 유리하거든요. 이 봉채는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갈아서 써야지. 이 원래 세필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 많이씩 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놓은 다음에 잘 갈리거든요. 이거 이제 농도 봐가면서 이제 하면 되니까 얘는 이따가 좀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석채로 해서 이제 아교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건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봉채로 쓰는 게 좋거든요. 세필을 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그리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그 색깔을 많이 안 쓰거든. 빨간색이네. 맞네. 다음에 요즘 이제 일본이 엔화가 좋잖아요. 뭐 800원대인가 700원대인데 아 이럴 때 여행 가서 이 석채 좀 사오면 좋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여행 간 김에 사는 건 몰라도 그걸 사러 가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아 지금 가면은 막 그 괜찮게 괜찮은 값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이 갈아 놓으면 색깔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 마르면서 약간 좀 색깔이 좀 찐득해지면서. 아교 성질 때문에 가라앉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에 젖어 있을 때가 굉장히 색깔이 예쁘죠. 이렇게 간 다음에 작품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중요한 색은 다 갈았으니까 제가 쓰는 상은 그 예전 거 이렇게 이 김상이라고 그래요. 김 같은 거 그 이렇게 좀 기름칠하고 소금 뿌려가지고 구울 때 이 김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것도 이제 뭐 미니품인데 제가 그냥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 미니품이에요.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쓰면 좀 아끼게 되죠. 뭐 이렇게 물건들을. 지난번에 이렇게
이 긁힌 부분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수리를 해가면서 이제 할 건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수리하려면은. 근데 이게 스크래치가 이게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이게 제가 그러진 않아요. 막 화실에 오시는 손님들이 옷 같은 거막 그렇게 복도 지나면서 쓱 스치고 지나가는데 저 황당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데 이게 원래 약간 호분기가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 손볼 것은 이 얼굴에 오염된 것이 약간 있거든요. 일단 먼지를 좀 털어내고. 촬영이 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되고 있네요. 이 리모컨을 써도 어떤 때는 여기 시간이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미치겠어요. 이 넓은 붓을 쓰면은 갑자기 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붓도 확인하고 써야 되거든요. 이게 핀트가 자동으로 맞았다 안 맞았다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좀 고쳐놓고 할게요. 제가 쓰는 붓은 이제 그뭐 수제인데 이 붓이 좀 비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저기 좋은 거는 그 쪽제비 털 같은 거나 황모 그냥 1호짜리들 그 필방에 가면 팔거든요. 근데 그거 쓰다가 그 이제 뭐 상처나고 그러면 아끼지 말고 바꿔야 돼요. 그 저는 이제 이거 쓰다가 이제 붓이 좀 헐거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수채 붓이나 아니면은 뭐 유화 붓으로 대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붓은 하나 가지고 오래 못 씁니다. 여유 있게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물감은 뭐 지금 저는 세필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약하게 쓰거든요. 약한 대신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게 이제 단점이자 뭐할수 없습니다. 근데 천천히 그리는 게제 이제 이 붓은 끄트머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그딱 붙거든요. 그러니까 털이 한두 개 정도만 딱 그렇게 그냥 붙어서 나오거든요, 얘는. 잠깐만요. 이 뭐가 이게 또 녹음이 안될 수도 있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되네. 이 항상 확인을 해야지. 배터리도 중간에 나가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이제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이러지만. 근데 전 혼자 살 거예요. 그냥 뭐 워낙 그 조수를 쓰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조수를 쓸뭐 여력도 안 되지만은 저는 조수 안 씁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잠깐만요. 머리 좀. 근데 내가 이거 항상 켜놓는데도 불구하고. 이잘안 돼.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까먹었으면 까먹은 대로 까먹는 게 아니라 녹화가 안 됐으면은 할수 없는 거죠. 뭐 다시 하는 거지 뭐. 저는 그림 그리면서 이 마인드가 초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보다도 더센 초긍정이기 때문에 저런 거 가지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서사
일주일치를 다 까먹는 한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하든가 안 하면 되니까. 이 세필은 이 끄트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아무리 좋은 붓을 사도 이거 한 1000번 정도에서 1500번 정도 붓질을 하면은 이 다른다고. 이 다르면은 결국에 그 선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필방에서 파는 그 1호짜리 그 세필붓 같은 거는요, 제가 쓰면은 하루를 못 가요. 그래서 살 때마다 한 20자루씩 산다고. 근데 그게 값이 만만치 않아요. 20자루면 막 20만 원이 넘어간다고. 어떤 거 만 원짜리 이런 거 사면. 지금 요 제가 이 터럭을 중요시 하긴 하는데, 이 터럭이 이 약간 그 호분기가 있어가지고 이 그리면은 너무 확 튄다고 나중에 마르면은. 왜냐면 백색은 마르면 더 하얘지거든. 딴 거 하고 좀 반대예요. 오히려 이게 밝아지거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약간 그 고색이 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옐로우 오커하고 이 번트 시엔나 계열의 물감들을 조금만 입혀주면 돼요. 근데 뭐 이게 또 흰색이 탁 튀어가지고 그 이렇게 멋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내버려 두는 거고. 지금 이 제가 이제 밝은 불빛에서 이렇게 싹 보면은 여기 색깔들이 반짝반짝반짝 약 살짝 빛나는 것도 많거든. 지금 이 세필이 여기 지금 이 얼굴을 묘사하면서 이 세필이 100자루 정도는 들어갔을 거예요. 세필이 1호짜리 세필이 왜 그러냐면은 이거 지금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한 진짜 한 만 번 정도 이상은 이 터치가 가거든요. 여기 굉장히 점점 가기 때문에. 그래갖고 서양에서 따지는 그 뭐 쇠라의 점묘법은 저리 가라예요. 그거는 어디다 여기다 게임도 안 돼. 조선시대 그림에 비하면은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 그 이 조선시대 초상화를 연구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초상화는 조선시대가 르네상스였다. 또 많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건 상대적으로 그 시절에 이제 이 관료든 만석군이든 이 영정을 모시는 게 유행했거든요. 근데 그건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도 그 이 화가들을 상주시키면서 서로 이제 뭐 영주들끼리 편지에다가 써가지고 야 이번에 어느 화가가 니네 집에 기숙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갖고 추천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 화사들은 사실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화사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그 물감도 고가고 그 다음에 오래 그려야 되잖아요. 이게 빨리 그리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못 그렸다고. 그러는 바람에 한 석 달씩 그 집에서 기거를 해야 되니까 그럴 사람도 좀 드물었고 또 그럴 만한 또 깜냥이 있는 부자들도 드물었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상화가 생각보다 그 초상화를 잘 그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석지 채용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찌라시까지 만든다고 일본 말로 그 광고 판넬 지 있잖아요. A4 용지 같은 그런 거에다가 그 실크 스크린은 아니고 이게 목판이었을까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 얼마 뭐 그런 거로 해갖고 막 뿌렸다고. 공방이 있어가지고 그게 전주나 이쪽일 거예요. 정읍이나 전주나 이쪽일 건데 그 정도로 번성을 했다는 거죠. 이 필사들을 한 열댓 명씩 두고 공방을 운영할 정도로 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스승이나 이제 하여튼 그 옛날 도제니까 그걸 배우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근데 결국에 마지막 터치는
뭐 석지 선생이 글씨도 쓰고 뭐 마지막 저거까지 했었죠. 근데 그거는 유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에콜 데보자르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루벤스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이 루블궁에 가가지고 이제 저는 드라쿨라 거를 이제 그 잔다르크를 베끼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하고 거기에 관계자 얘기로는 이 최고봉은 루벤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루벤스는 각 나라마다 다그 공방이 있는 거야. 유럽의 그 웬만한 그 나라에는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지만 제자들도 엄청 많았고. 근데 루벤스가 나타나서 터치를 탁탁탁탁탁탁 주고 가는 순간 죽었던 개가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그 터치를 잘 쓰셨던 분이 루벤스예요. 루블궁에도 루벤스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하게 이제 많이 봤는데 진짜 그 필법에 그 터치 하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물이 확확확확 산다고. 사실 그런 거는 제가 이거 제가 뭐 이런 말로 해가지고 뻥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해부학 그 지금 계속 그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해부학 해야 돼요. 해부학을 하면은 선을 갖다가 쓰는데 굉장히 그 이렇게 자신감이 붙으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선을 딱 써가지고 그 포인트로 탁 들어 올린다, 죽인다, 이런 거에 대한 그이 기승전결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부학을 하면은. 근데 해부학을 안 하고 빨리 그리는 그냥 뭐 인형 보고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사진 보고 그리는 사람들은요. 비슷하게 똑같이는 다 그거와 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용처럼 살아나진 않아요. 그게.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만의 그 독특한 필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건 대부분이 해부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부학을 한 사람들은 이 선에, 그러니까 이 외형의 어떤 뼈다구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역점을 둬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해부학을 하다 보면은 이 바둑에서 다섯 수, 열 수를 보듯이 이 그림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 그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안 그러면 뭐 계속 길어지는 거죠, 뭐. 근데 뭐제 생각은 그래. 뭐 길어지면 어때요, 뭐. 근데 이제 생계를 위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게 또 쉬운 말은 아니지, 사실은. 후원자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이제 먹을 조금 갈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목하고 약간 청색선이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먹을 쓸 때는 저는 제 먹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구했는데 이게 사실 이 먹이 이건 고메온 거예요. 이 고메온 먹은 뭐 진짜 대단한 먹이죠.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좋을 거야. 이거는 이제 그 오사카 옆에 그 옛날 나그뭐그 그게 뭐 동경 말고 교토라고나 거기에 이그 공방에 있는 고메온 건데 이 먹이 지금 이거 보면은 35,000엥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35,000엥이면은 40만 원이 넘는 거라고 이제. 근데 고메온은 여기 별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요게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냄새가 다르다고. 향이 싹 달라요. 그 정도로 이건 진짜 먹을 잘 만들어. 제가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일본 장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권세와 막 진짜 이 사무라이들 그다음에 이 하여튼 이 영주들이 못됐잖아요. 막 사람 많이 죽이고 이제 여차 한번 죽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장인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이거 만들거든요. 특히 이런 먹 그다음에 촛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모든 액세서리 이런 게다그그이 권력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 갖고 엄청나게 그 양반들은 안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이 그래서 그 엄청나게 그런 게 발전해 있어요. 이 목판화도 마찬가지예요. 목판화는 그 유럽에 있을 때 고호가 목판화 일본 그 에도 시대 때 목판에 미쳐가지고 일본 풍의 그림을 그린 건 아시죠? 뭐 매화의 이렇게 이 겉에 있는 그선 같은 거 이런 거다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그 정도로 그쪽의 장인 정신은 아주 알아주죠. 근데 우리나라도 못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못하면 굶어 죽었으니까. 특히 이제 통영에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도 통영에 가면 그런 거뭐 이렇게 좀 관광객들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곳이 남아 있는데 특히 이제 자개라든가 이런 게 발전했잖아요. 우리는 자개라든가 오칠 이런 게 발전했는데 일본은 이 먹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산사에서 쓰는 그 물품들 있죠. 그런 게 엄청 발전했어요. 특히 미술 용품 중에서는 이제 자기네가 고려 불화를 못 그리니까 그런 불화 쪽을 나중에 공부한 분이 엄청 많아요, 일본에는. 지금 일본에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그 불교의 그 손오공이나 뭐 어떤 그이 옛날에 그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그 산을 찾아가는 그이 삼장법사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동물이라든가 이런 게 의인화시킨 뭐 이런 것들이 고려 불화에 필선하고 굉장히 그 응용을 해서 많이 끌어내고 있다고. 저도 이제 그거 공부한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일본의 그 만화가 발전해 온다고. 사실 그 신화라든가 이런 것도. 근데 거기에 그 지대한 그 영향을 미친 게 고려 불화였죠.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에 내려오면서 약간 퇴색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더 깊이 있는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그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선들이 굉장히 그 세련되거든요. 그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은. 그 조선시대 지금서부터 한 250년 전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요. 특히 그이 스님 중에 겸자 들어가는 스님이 하나 있었어. 그 선생님의 필법을 그 조선 말기에는 물론 이제 이런 선들이 많이 생략돼 가면서 어떤 그 선을 일정하게 긋는 그 다시 고려 시대의 그 유행법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요새 현존하는 그 불화장들이나 불화가들은 그렇게들 많이 그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의 그 아주 잘 불화를 잘 그렸던 인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필선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선생님이 스님의 필법은 진짜 고려 시대에는 선이 다 일정하게 그 외곽선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투명한 거 그릴 때는 사라 같은 거 그릴 때는 그 바탕색의 그 무늬 같은 걸 이용해갖고 페스펙티브를 이용하면서 아니면 이제 거기 이 불어로는 이제 그 브릴리앙이라고 그러는데 빛나는 그 느낌. 그다음에 우리 디자인 할때 보면은 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중간색 이런 걸 나눠가면서 칠하잖아요. 그게 고려시대 때는 엄청 발전했지만 조선시대에 내려오면은 이 필선이 가늘고 두껍고 가늘고 두껍고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확확확확 변해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따지자면은 조선시대의 그 인물화의 특징은 굉장히 그 필선이 여러 가지예요. 고려시대와 다르게. 근데 고려시대는 일정하게 가면서 그것도 힘들지만은 조선시대 오면서 우리는 발전을 했다고. 사실은 그 필선은. 그래서 뭐 김홍도, 신윤복, 이한철 뭐 전부 다 화원 출신들인데 그 선들이 그렇게 화려한 거예요. 필선들이. 뭐 사대부들은 그 도화원에 안 들어가도 돼요. 언제든지 가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불러다 그리도 되니까 그런 사대부들의 그림은 또 사대부들대로 이제 좀 달랐는데 아무튼 이 선은 조선시대가 훨씬 더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특히 이제 불화를 많이 보러 다니는데 원화도 진짜 많이 빌려다가도 뭐 보고 그러는데 이그 선에 있어서는 조선시대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 우리가 좀 어떤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일제시대 또 있고 그다음에 현대로 들어와서 뭐 일본은 만화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뭐 우리는 발전 안 하고 뭐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발전이라는 거는요 겉으로도 발전하지만 속으로도 발전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잠시만요. 한창 설명하고 있는데 두두 밥 찾아오래네요. 밥다 떨어졌다고. 요즘 우리 집에 그뭐 두두두 식구니까 셋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두두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두 챙기느라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를 할때이 사실은 저게 왜 다른가? 저기에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걸 분석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맨날 해봐야 그 베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이거는 어차피 오늘 다 완성 못 시켜요. 왜냐면 이 오염된 곳이 너무 많아. 아, 나 이거 괜히 그 액자 할 거를 화실에다 그냥 방치해가지고 아마 이 그림 보신 그내 친구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맨날 손으로 만지고 뭐막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뭐할수 없죠 뭐. 세월이 또 먹어가는 거니까. 아무튼 이거는 조금씩 설명을 해가면서 또 이제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개밥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어요.